21번 함수 fx는 sin x cos x 더하기 sin x라고 되어있네. 이때 이거의 다친 구간 t부터 t 플러스 파이까지 fx의 최대값을 gt라 한다. 최대값 구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구간이 설정이 안 되어있죠. t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념을 다 그려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지금 21번에 이거 지금 뭐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프 개념부터 그려야 되죠. 근데 프라임 x가 뭔데? 얘 지금 sin x 더하기 cos x 더하기 2지. sin x 곱하기 cos x 더하기 2 나왔지. 맞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도 미분하면 얼마 돼? cos x. 어, cos x에 cos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 cos 제곱 x 플러스 cos x가 더하기 얘 미분하고 얘 곱하면 되나?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이니까 sin 곱하면 마이너스 sin 제곱이죠. 빠르나? 자, 이거 토미시킵시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은 원래 뭔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가? 네.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얘는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이구나. 미안. 이거죠? 네. 이 소리하면 코사인 x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네. 됐나? 그럼 코사인 x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x는 2분의 1이 돼야 돼.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게 범위가 없어요. 맞죠? 이거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이라고 설정해 준 거지 이 그래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몰라. 맞지?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거로 찾아주면 돼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구해도 되고, 또는 뭐, 그거는 자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함수들이 약간 다르지만 사각함수 같은 경우는 반복성이 띄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주기성이 많기 때문에 뭐, 더 그려봐도 되겠지만 0부터 2파이까지만 일단 먼저 알아보자, 이 말은. 그러면. 반복성을 안 띌 수도 있어요. 안 띌 수도 있죠. 점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각함수만 갖고 돼 있으면 반복성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x라는 게 붙어버리면 x 코사인 x.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사각함수만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반복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 형태를 쳐다보면 0부터 2파이까지가 가장 큰 범위고, 그럼 내가 대략적인 0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를 구해보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아니 더 찾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파이. 맞지? 얘가 2분의 1 되는 지점은 두 개가 있죠. 뭐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좀 외웁시다 이제. 맞죠? 그럼 얘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서 뭘 가진다? 극값이 0이다 이 말이야. 저 미안, 극값이란다. 저 미분계수가 0이다 이 말이야. 기울기가 0이다 이 말입니다. 점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내가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맞죠? 자, 이렇게 잡아. 여기를 파이야. 여기가 한 2파이쯤 되나?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맞죠? 그럼 지금 3분의 파이라는 지점은 쌤이 표시를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3분의 파이라는 지점이 이 정도 되겠네요. 맞지? 3분의 파이. 그 다음 3분의 5파이 정도 되는 지점은 또 한 이 정도 되겠죠? 맞나? 네. 그리고 파이 딱 대칭선이 돼.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 0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빵 나와.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빵 나와. 맞아요? 네. 2파이 집어넣어도 빵. 그러면 이제 기울기 정도만 보면 되지. 네. 맞지? 얘는 형태부터 봐봐. 이값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집어넣는데 가정해봐. 6분의 파이 10은 얼마인데 이거? 뭐 찾는 거야? 그래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찾고 있다고? 양수. 양수. 6분의 파이 10은 하면? 양수. 아,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음수 되나? 예. 맞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원은 어떻게 돼? 음수. 마이너스니까? 예. 그럼 내려가고 있나? fx 그래프. 잠깐만, 이거 6분의 파이 10은 얼마인데?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양수야? 양수네. 양수지? 예. 그러면 얘가 지금 왼쪽에서는 플러스지,
선생님이 잠깐 적어줄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내 지금 F 프라임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야, 이거. 요 부분에서 플러스는 나왔죠? 예. 그 다음에 3분의 파하고 파이니까 요, 요 앞에 있는 거 뭐 있어? 뭐 3분의 2파 이런 거 집어넣어도 되지. 3분의 2파 집어넣으면 얘 뭐래? 양수지. 2분의 파 이거 끝나잖아. 2분의 파 집어넣어봐. 2분의 파 집어넣으면 뭐 나온대? 0. 양수지. 네. 이거 2분의 파 집어넣으면? 음수지. 마이너스지. 예. 맞니? 자, 그 다음으로 2분의 3파 집어넣어볼까? 됐어요? 지금은 F 프라임 X 부호차는 거죠. 그렇지. 그래, 그래프 굴곡을 보려고. 이 지점이 지금 극대라는 건 내가 알아냈어. 지금 그거 찾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뭐돼? 양수.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음수. 그럼 여기 마이너스 나. 예. 그럼 마음하지. 얘는 극값이 아니야. 얘는 2파이 양수. 양수 나옵니까? 예. 6분의 5파이 집어넣든 2파이 집어넣든. 예. 맞지? 양수 나오지? 됐니? 네. 그러면 쌤, 일단 얘가 극값이고 얘는 극소고 그래프의 모양은 다른 모양이 어떻게 했을까? 자, 일단 얘는 0,0 무조건 지나고요. 이 점도 무조건 지나고요. 이 점도 무조건 지나는 점인가 내가 아까 확인했어. 사인 그래프 때문에. 그 다음에 봐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3분의 파이가 극값이기 때문에 여기 뒤로 올라갈 거가 내려간다는 거지. 네. 맞지? 자, 그러면, 자, 봐. 3분의 파이의 극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이거?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3. 이거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러면? 그러면 2분의 3, 2분의 3 곱하면? 4분의 3루트 아닙니까? 그러면 쌤, 얘가 만약에, 쌤, 걔 대략적 1이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4분의 3루트 하면 1과 좀 더 크죠? 루트 16분의 루트 27이니까. 그러면 요 점 지나겠지? 맞아요? 네. 됐니? 그럼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맞지? 네. 하나가 내려온다. 맞죠? 네. 그냥 중간을 가는 게 아니야. 얘도 지금 뭔데? 미분계수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돼? 또 다시 내려가겠지? 맞아요? 어디?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돼? 똑같이 2분의 2 하면 돼. 그거 맞네. 얘는 똑같이 플러스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맞는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3칸 4칸 반 이 정도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3쯤 되겠다, 맞지? 예. 그러면 한 정도 되겠네, 이 정도.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반복이라는 거지, 지금.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되겠지. 한 번만 더 그려봅시다. 어차피 우리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얘가 지금 뭔데? 2분의 5파입니까? 그럼 요쯤 되는 지점이 뭔데? 3분의 7파인가? 맞죠? 네. 그러면 얘는 똑같이 여기를 지나고 있겠죠. 이렇게 되고 있겠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돼요? 똑같이 얘는 얼마다? 어차피 주기성이니까 이거 얼마지? 3파입니까? 자, 이거 나왔다. 이거 치우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일단은 자, 내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프를. 문제는 뭐다 이제? 최대값이에요. 잘 봐. 범위가 이상하기 때문에 범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T부터 T 플러스 파이까지. 만약에 T가 0부터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내가 0부터라고 가정하면 일단 파이가 기준이지. 네. 0부터 파이까지잖아. 여기까지 맞나? 네. 그럼 얘가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최대값 지금 얼마야? 4분의 3 루트 3인가? 네. 그럼 요렇게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계속 4분의 3 루트 3이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줄어요. FT 값이 뭐가 되버려? 최대값이 되겠죠? 아니,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는 거야. 쌤, GT라는 거는요, 구합니다. 어떻게? 자,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죠? 자, 3분의 파이까지는 뭐, 갖다 어디에 붙여 상관없으니까. 3분의 파이까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쌤, 거꾸로 적었는데, 범위부터 적는 거. 자, 얘는 얼마인데요? 3분의
3루트사입니까? 네. 맞지? 그러면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거 잘 봐야 돼. 자, 얘가 3루트3이면 내가 요거 파에 붙이면 어떻게 돼? 3분의 4파이다. 3분의 4파 요쯤 있겠지? 네. 맞나? 요 범위지, 요 범위. 네.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3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지? 자, 여기서 이거 움직이면 쌤, 그래프 가면 저도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혹시나 싶어서 봐줄게요.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지? 맞나? 3분의 8부터 3분의 4파이까지잖아. 네. 지금 요 선상에서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 움직이지, 이렇게. 네. 맞죠? 이렇게 움직이면 최대값은 계속 2점이지. 네. 이게 어디까지가 최대값이야? 여기서 네. 요렇게 움직여서 계속 최대값 되겠지. 네. 어디까지? 요까지 나올 때까지. 예. 어디고? 쌤 헷갈렸다. 파이까지. 파이까지니까? 예. 어. 파이 넘어서면 체력감이 일로 나오니까. 예. 맞지? 아, 그래서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구나? 아니, 얘가 체력감. 잠깐만, 쌤, 갑자기 헷갈렸네. 여기에서 내려가다가 3분의 8부터 8까지네. 미안, 쌤, 중간에 헷갈렸다. 그때는, 그러면 요게 5까지 올 때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값은 계속 앞에 있는 t값이지. 네. 그래서, 아, 이때는 뭐가 돼버려? ft가 돼. 그 다음에, 8부터입니다, 8부터. 이제 됐죠. 조언 안 줘도 되겠죠. 8부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있는 값이지? 예. 이 값이 계속 커지잖아, 어디까지? 3분의 7파이. 3? 아니, 앞에 걸 봐야지, 우리 범위니까, t는. 3분의 4파이. 아, 3분의 4파이. 3분의 7 빼버리면 파이. 3분의 4파이까지 가? 예.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동안은 최대값 어차피 계속 뒤쪽에 있는 거야. 예. 그러면, 파이부터 어디까지? 3분의 4파이까지는 이 범위 안에서는 최대값은 ft 플러스 파이 값이야. 뒤에 값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 요 다음 지나가면, 지금 요 3분의 4부터 요까지지? 네. 여기는 지나가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4분의 3부터 4. 3분의 4파이부터 어디까지? 3분의 7파이까지가? 예. 계속 반복성입니다. 계속 반복성이 내가 안 그러겠다, 이 말이야. 왜? 근데 문제, 어차피 2파이까지 나왔잖아. 맞니? 정신 차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돼? 4분의 3분의 3이다. 네. 그러면 쌤 GT에 대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GT 그릴 수 있어요. GT 그려봅시다. GT는요? 그것도 무슨 의미예요? 어, 쌤 누르십니까? 자, GT는요? 0부터 3분의 8까지 가? 예.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나오면 파이가 3칸. 여기 2파이가? 예. 여기 2분의 8. 요거가 3분의 8.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4파이 맞죠? 맞죠? 지금 구간 다 됐죠? 3분의 8 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7파이, 뒤에 지금 이거지? 2파이까지 뭐 맞다 치고. 맞지? 그러면 그래프 내가 그려보겠다.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 0부터 3분의 8까지는 어떻게 돼? 4분의 3부터 3이다. 예. 그럼 여기가 4분의 3부터 3이라 치고. 예.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예. 상수함수죠? 네. 또 이것도 먼저 하자.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4파이는 여기쯤이 나왔지? 여기. 맞죠? 예.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갈 거야, 한동안은. 됐어요? 여기 3분의 7파이 다 치고.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중간에 봐봐. FT는 뭔데요? FT는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이거 따라가라 했으니까 요 그래프 그대로 그리면 되지.
이해돼요?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는 f t 플러스 파이야. 맞니? 이게 지금 뭔 말인데? 얘하고 얘하고 차이 뭔데?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얘하고 얘하고 t 대신에 t 플러스 파이 나왔으면 뭔 말인데? 파이만큼 이동한 거지. 맞니?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해요? 뭐 묻는 겁니까 이거? 파이부터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뭐지? 3분의 4파이거든요. 요거지? 맞나?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 파이부터 아 3분의 4파이 이거봐. 네 아니 스텝 뭐하노? 파이 3분의 4파이까지 요거지? 맞나? 요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뭐예요?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요 지금 요 자리잖아. 자 시중에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봐봐. 지금 우리가 볼 건 이 부분이잖아, 맞지? 이 부분. 예. 이 부분 그래프로 옮겨야 되는데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시키래. 요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거 그래프 왼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돼? 얘가 여기 있겠지, 이렇게. 예. 이해돼요? 그럼 아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해됐어? 자 다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집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파이만큼.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이 그래프 이제 뭐 하래? 문제에서 뭐 하래? 문제에서 뭐 하래요? 넓이 구하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아까 뒤로 보니까 넓이 구하는데 자 일단 봅시다. G0은 4분의 3 루트 3이래요. 맞나? 네. 맞아요. 그 다음, t가 3분의 8부터 3분의 4파일 때는 g't는 t는 0보다 작대요. t가 3분의 8부터 3분의 4파일까지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래. 여기서 음수 맞지? 3분의 4, 3분의 8부터 파일까지 음수 맞잖아. 근데 파일부터, 어? 그래 미분계수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 음수 맞지?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양수잖아. 따라서 니는 맞지 틀려. 틀려요. 이거 구간 나눠서 풀어야 돼. 이 구간 안에서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파이 파이까지만 음수죠. 맞지? 다시 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는 양수. 그 다음에 디귿 0부터 2파이까지 넓이 구하래. 자 이 넓이 구합시다. 이 넓이 있는데 봐봐. 요 부분에 대한 넓이 랑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넓이 이 부분이랑 이거 넓이 구하면 얼마인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이거 다 붙이면 되나? 그럼 밑변 3분의 파이하고 요만큼 하면 파이 나옵니까? 맞죠? 네. 이해되나? 그러면 쌤 요 부분의 넓이 4하게 넓이 구할게요. 넓이 넓이는 파이 곱하기 4분의 3 루트 3 일단 여기 4하게 넓이지. 맞죠? 집중해. 요 길이 요 길이 더하면 파이 나오잖아. 맞죠? 이게 3분의 파이니까 이거 얼른 옮겨버리면 4학형 맞지? 그러면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파이다. 더하기 5분의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뭐를? 요거 요거 맞지? 근데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일로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 지금 이 넓이 되거든. 어차피 이거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 있죠? 맞지? 이 부분 넓이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를 자체를 그냥 뭐 해버리면 돼?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로 적분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 부분 넓이 뭐 하자? 그럼 쌤 여기 적을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얘 누가 떨어뜨렸네. 자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뭐를? 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1을 dx 적분하면 되죠? 맞지? 얘 적분하지. 얘 뭔데? 쌤을 적어서 정리합시다.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코사인 x. 자, 치환이죠, 치환. 빨리 합시다. 코사인 x 플러스 1을 내가 뭐라 합시다? t라 둡시다.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1을 t라 둬버리면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입니까?
맞죠? 그러면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dt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 dt죠. 마이너스 맞지? 네네네. t dt잖아. 네. 됐죠? 그 다음에 구간 어떻게 돼요? 2부터 x가 0으로 갈 때는 t는 어떻게 해요? 2 2가 예. x가 어디로 갈 때? 파이로 갈 때 t는? 0. 그러면 얘는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t dt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2TD, 미안. 0부터 2까지 TDT지. 따라서 얘는 계속 합시다. 0부터 T까지 TDT입니다. 2까지. 맞죠? 이건 넓이 뭔데요? 2죠, 2. 직선입니다. 맞니?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죠. 적분 안 해도 되죠? 됩니까? 모르겠으면 적분 안 해요. 그러면, 쌤 얘는 4분의 3루트 3파이 더하기 2 나옵니까? 네. 다 몇 번이에요? 뒤로도 되네. 그럼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됩니까? 네.